우리 불자님들 덥죠? 저도 더워요. 오늘이 우리 법무사에서 살아있는 나, 또 먼저 저 세상으로 가신 모든 조상님들, 이 사바세계에 사시다가 또한 먼저 가신 모든 선조님들을 위해서 그걸 다 한꺼번에 합하여 살아있는 내 자신을 내세워서 내가 알고 짓고 모르고 지은 잘못된 업이 있다면은 그 잘못된 업을 다 소멸하기 위하여 지금 법무사에서 기도하고 있죠? 그 기도 명칭이 뭐예요? 명칭이 뭐예요? 예, 생전의 수제라고 하죠? 이 생전의 수제의 불사에 동참하신 모든 우리 불자님들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선망연가에 대해 가지고도 꼭 이 법문 들으시고 왕생 극락하시라고 축원을 먼저 함께 올려 보겠습니다. 모두 합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어사 설법전에 봉안되어 있는 모든 영가들이여, 금일 제청 치오법사의 일구하여 방하 본생 지간 호급하라. 유위는 유시 유진 연만은 무위는 무량 무변이니라. 금일 법문 듣는 나영가는 결 불법 인연하여 친견남이 탑을 하고 상품 상생하여 왕생 극락세계에 할지어다. 예, 합장을 내려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저를 낳아 길러주신 분이 현재 생존에 계시면은 생존에 계시는 모든 친지 분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제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수제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이 세상을 살다가 하직을 하고 난 다음에 나의 후손들이, 나의 친지들이, 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을 그분들에게 맡기지 아니하고 내 본인이 지금 현재 살아있는 이 순간에 모두 소멸하기 위한 하나의 큰 기도 법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제일 빠른 길로 내가 지은 잘못된 업장을 소멸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모든 경전에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너가 너의 업장을 소멸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이 참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잘못된 업장을 소멸한다고 하면은 나의 후손들은 자동적으로 부모의 잘못된 일이 없기 때문에 부모의 공덕으로서 좋은 일이 날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님께서 선행을 베푸는 집안은 후손이 잘 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 아시죠? 부모가 잘 못하고 나면은 잘 못한 과보는 어디까지 미치는가 하면은 후손 대대로 미친답니다. 나 하나의 잘못이 나 하나에서 끝나지 않고 후손에게까지 미친다고 부처님께서는 경전에 법문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후손이 잘 못하면 잘 못한 그 죄를 돌아가신 선망령과 부모님이 받게 된다고 하는 것도 부처님의 법문에 있습니다. 자식이 잘 못하면 자식도 받지만 부모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지장 16경이라고 하는 경에 나타나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부모님 생전에 아시는 분들, 인연이 있는 분들이 많이 문상을 옵니다. 그렇게 문상을 오는 분에게 집에서 기르던 육축을 잡아 그거로서
문상 온 분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이렇게 대접을 했는데 상주인 아들의 밤의 꿈에 본래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 돌아가신 빈소방에 바깥 상주는 부모님의 시신을 지키기 위해 함께 그 방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나 내만 아는 줄 알았는데 다 아네. 잠깐 눈이 본인도 모르게 잠이 들었어. 꿈에 아버지가 나타나서 내가 지금 가고자 하는 길로 가지 못하는 큰 제업이 하나 있다. 나를 데리고 갈려고 하는 염라대왕이 나는 살아생전에 아무런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큰 죄를 저지른 죄가 하나 있다. 꿈에 합니다. 그래서 돌아가신 영가인 아버지는 나는 큰 죄 지은 것이 없습니다. 자네가 살생을 했어. 나는 살생한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소매를 걷어서 업경대 앞을 쓱 스치고 난 다음에 업경대에 테레비 화면이 나타나듯이 나타나는 거야. 너의 아들이 너가 살아생전에 길렀던 육축을 잡는 모습이다. 저 죄는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라. 그러니 저 죄를 너가 받는다. 분명히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너를 위해서 한 것이니까 너가 살아생전에 직접 하지 않았지만은 너를 위해서 하는 일이므로 너가 그 죄를 받으니 너가 가야 될 곳은 살생계 범한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럼 이거는 누가 알아야 되느냐? 후손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 불자님들은 내가 한 일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다고 할지 모르나 부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아니했어요. 그럼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되겠나? 참으로 좋은 곳으로 가야 될 길을 밝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위해서 자식이 한 일이 무엇이냐? 본인이 죄를 짓지 아니했는데도 자식이 지은 죄를 아버지가 받고 자식이 아버지를 감옥의 길로 보내는 것하고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돌아가신 아버지는 그 모르지 않습니까? 인과의 법칙은 이러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우리는 예수제라고 합니다. 예수제인데 그 앞에 생전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어가 있어요. 죽기 전에 내가 해야 된다 요 말이에요.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 불사는 내가 가야 할 앞길을 내가 닦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길이 환하게 밝힐 수 있는 등불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만들어진 등불을 내가 이 세상 하직할 때는 그 등불을 내가 들고 길을 밝히면서 갈 수 있는 방법의 예식이 이러이러이러하다고 예식의 절차를 정례화시켜서 문서화 만들어 놓은 스님이 중국에서 장천 스님이라 하는 분이 만들었어. 이것이 이제 한국으로 불교가 중국에서부터 들어왔으니까 전해졌어. 이렇게 전해진 내용을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 스님들이 수행생활을 잘했으면 좋은데 권력을 얻고 스님들이 수행보다는 권력 가진 사람에게 붙어가지고 아부떨다가 철퇴를 맞게 됩니다. 전국의 유생들이 일어나서 불교가 이러면은 나라의 기강이 무너진다고 상소문을 매일매일 올립니다. 그래서 불교가 자꾸자꾸 발붙일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그 내용을 글자 네 자를 가지고 불교를 배척을 해들어갑니다. 이제 유생들이 우리가 하는 이 교를 받들고 불교를 팽창되었던 세력을 억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글자 내자가 숭유 배불정책이라고 하는 게 나와버렸습니다. 유교를 숭상하고 불교를 배척한다고 하는 것. 이래가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있었던 가슴 아파하던 많은 스님들 중에서도 대표적인 스님이 한 분이 있는데 송당 대우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예수제에 대해 가지고
예수제는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단을 체려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고 해가지고 선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명칭이 예수, 시왕, 어떤 사람은 열십자, 임금왕자 이래서 가지고 시왕이라고 읽어야 되는데 글자대로 읽는다고 십왕이라고 읽어. 우리 에브랄 때 시방삼세 이렇게 하죠. 모르는 사람은 십방삼세 잘한다 이란다 말이야. 그 제목이 예수 시왕 생칠제의 찬요라고 하는 책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도 장천 스님이 예수제에 대한 내용을 논리화시키고 했습니다. 부처님 법문은 요런 거 행 거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꿀 잡 수 없다. 없습니다. 없는데 어떻게 이것이 경전상으로 되어가 있느냐? 중국에는 본래 중국의 종교가 도교입니다. 거기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중점을 두고 중국의 성인들이 그 내용을 전파를 했습니다. 요래되는 것이 근본은 도교인데 거기에서부터 사람이 살아가는 데 일륜지 대도라고 하는 걸 사람이 살아가면서 꼭 지켜야 될 큰 길이 있어. 바로 그게 인성교육이라. 그걸 주창한 분이 바로 누구냐 하면은 공자라고 하는 분이라. 그래서 그걸 우리는 유구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나오면은 맹한 이름 비슷한 맹자가 또 나와. 그 밑에 이제 한비자, 묵자 막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붙어 나오면서 뒤 이런 자자가 아들 자자가 붙어가지고 그것도 나오는데 누가 순자도 나와. 아 그러면 따라 나올게. 그러면 두한이도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어. 순자가 나오면 또 누가 나와야 되잖아. 그건 없어. 이래가지고 그것을 이제 유교라고 통칭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돌아요. 불교가 중국으로 돌아올 때는 받아들이는 사람의 계층이 있습니다. 불교가 중국으로 돌아와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니까 왕실을 통해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 왕실 중심으로 해가지고 불교를 믿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도교의 도사들은 우리가 발붙일 데가 없어진다는 여론이 일어나. 그러니까 불교와 도교가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황제가 앞장서가지고 무마를 시킵니다. 어떻게? 불교에서 실력이 있는 대선사 큰 스님들 하고 도교에서 도사라고 해가지고 도교의 도사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부적 써가지고 이마에 붙이면은 붙었던 귀신이 도망가고, 이런 것만 우리가 중국 테레비나 영화 같은 거 보고 압니다. 천지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분을 도교의 도사라고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 몇 사람하고 그 수는 동수로 해서 수행의 결과로서 판결을 내리자고. 그럼 어떻게 했느냐고, 황제가 불교 스님들한테 하고 도교 도사들한테 하고 뜻을 모아서 양쪽에 다 좋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결을 해서, 대결한 중국의 최초의 절이 백마사라고 하는 절이라. 그 자료, 그 옛날에 있었던 내용 기록되어 있는 거 한번 열람하기 위해서 내가 그 절에 갔어. 15일 동안 방부를 들여가지고 이제 꺼서 그거 도서관에서 찾고 이렇게 하는데, 인도에서 부처님 불경, 불상, 사리 이렇게 모시고 온 첫 사찰이 백마사라. 그때 와서 지은 절이기 때문에. 왜 이름을 백마사라고 지었느냐? 축마등과 축법포라고 하는 두 큰 스님이 인도에서 부처님 불경과 사리와 이걸 모시고 올 때 백마에 싣고 왔다고 해서, 그래서 절을 지어서 그 절을 백마사라고 했습니다. 백마사라고 이름 지은 유래를 사적길을 가서 살펴보니까 백마사라고 이름을 붙인 내용이 나와. 거기에서 그럼 하자. 도사들 좋다. 스님들도 좋다. 젊은 사람 말을 빌리면 올소? 어제는 이제 올소라고 안 하고 콜을 카더라. 콜이 뭐야? 그것도 좋다는 말이 뭐야 이게? 나도 어제 물이 들어가지고 뭔지도 모르고 콜이 간다. 그러다가 내 방에 있는 내가 좀 아끼는 물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거 뺏겼어. 스님 이거 제 가져가도 됩니까? 가길래 느닷없이 나오는 말이 콜 캐버렸어. 그걸 뺏겼어. 그것도 말도 잘해야 돼. 이제 세월이 지나가기에는 무슨 말이 옳은 말인지도 모르겠어. 그러기에 나는 이제 아깝다 하면 안 되거든. 나도 첫 번째 은사 스님한테 받안기니까 또 필요한 다른 사람이 내 걸 가갔으니까 그 막 괜찮다 이랬어. 그 할 때는 눈물을 머금고. 은사 스님이 처음 딱 수계식 하고 난 다음에 내한테 주었던 기거든. 그래 두 가지를 주었는데 한 가지는 내가 아이 그전 내가 그걸 가지고 있어. 그래 그게 뭐냐고 묻길래 또 빼앗길까 싶어서 아무리 말도 안 했어. 그래서 불교가 거기에서 도력의 힘으로 판결이 났어. 이겼어.
그러니까 도교에서 불교를 받아들이도 좋았고 황제한테 그 자리에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또 도교의 사상을 살펴야 돼요. 우리가 도교에서 배워야 되고 본을 받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살핍니다. 그래 살피니까 제일 첫 번째로 나타난 게 하나가 있어. 불교에서는 부처님의 법문을 보살이 대행을 해서 앞장서서 부처님 대신 포교하는 전하는 역할을 하는 분들을 불교에서는 보살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 중에서도 돌아가신 선망 영가들을 위해서 하는 부분을 먼저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우리 지장전에 가면은 열 분의 대왕이라고 해가지고 모셔놨죠. 10대 대왕이라고 하는 것이 도교의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도교의 사상 10대 대왕을 불교의 지장보살님 모시고 지키는 장군으로 갖다 앉혀놨습니다. 잘했죠? 지장보살님이 염라대왕아 사람들 자꾸 잡아가지 말아라 이러면 돼. 그래가지고 지장보살님 좌우에 다섯 분씩 딱 모셔놨습니다. 그런데 몇 시에 마쳐야 되나? 나는 하다가 보면 시간 관념이 없어. 시작하는 거는 정확하게 시작하는데 마치는 거는 이거는 완전히 자유당이라. 몇 시에 밥 먹으러 가요? 아니 노래하고 했으니까 배고플 거 아니야. 우리 합창단 배고프면 다음 합창할 때 안 오면 웃잖아 말이야. 그거 안 돼. 그게 또 걱정이라. 그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닌데 주지스님이 걱정할 문제니까. 몇 시에 밥 줘요? 오늘 밥 안 먹어요? 12시까지 하십니다. 예? 12시까지 하십니다. 12시까지. 지금 40분이다. 20분 남았네. 다 하려고 하면 빨리 해야 되겠다. 자, 그럼 이제부터 빨리 가는 KTX를 탑시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교에서는 3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3년상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불교에서는 몇째까지 지냅니까? 7째까지 지내죠. 49제. 그걸 일주일씩 나눠가지고 7번 하니까 77이 옛날에는 안 그랬어. 77이 하면은 뺑기 칠 이래서 여기 칠하고 저기 칠하는데 뭘 칠합니까? 뺑기 칠해. 우리 강원에서 공부할 때 77이 강주시 이러면 우리는 전부 다 합창을 해가지고 뺑기 칠 이랬어요. 그래야 또 한번 웃다가 보면은
강주시님도 연세가 많은 분이었기 때문에, 예. 그것도 하면 웃고 지나가고. 근데 요사에는 이제 뺑기칠이 없어. 49일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3년상과 49일이라고 하는 것 차이가 납니다. 이걸 불교에서 또 합당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 수입에 들어온 그 위대한 두 분, 대단한 분이라. 그분의 사리가 지금 백마사 대웅전 법당 앞마당에 묘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저도 그가 3일 동안 그 묘 앞에 기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백마사 주지가 한국에서 온 스님 내 방에 좀 오라고 가길래 가니까 차 한 잔 주면서 법당에 가서 기도 안 하고 왜 그게 묘 앞에, 저거는 탑이라고 그럽니다. 탑 앞에 기도 안 할까 했더니 법당이 탑이고 탑이 법당인데 왜 그게 분별을 하느냐고 그러니까 아 스님 바가 시시라고 일하더라고. 내가 가만 생각하니까 말할 상대가 안 된다 이런 생각 끝에 내 생각은 뭔가 하면은 주지심 공부 좀 더 하시오 그 생각인데 우리가 길 걸어가면서도 정근하죠. 길 걸어가면서 관세음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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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길 걸어가면서 내 눈에 보이는 모든 분은 관세음보살로 보이기 때문에 그래 관세음보살 하는 겁니다. 됐습니까? 네. 왜 이승계하고 무학대사하고 이야기 중에서 그랬잖아요. 아니 대사 내하고 오늘 그럼 장난스러운 이야기나 한번 합시다. 나 왕이라고 하는 그 빼직 빼갖고 놔두고 무학대사라고 하는 거 대사 나를 이끌어주는 스님이라고 하는 그 빼지 띠놓고 우리가 동일한 그 자리에서 이야기하면 장난스러운 이야기하면 해봅시다. 그래서 무학대사가 아이고 줬어. 그러기는 왕이 안 그랬습니까? 나는 무학대사를 보니까 콕 돼지같이 생겼어 이랬단 말이야. 그 이야기 많이 들었죠? 지 보는 대로, 지 느끼는 대로, 지 생각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 무학대사는 나는 대왕을 보니까 부처님하고 조금 더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장난스러운 이야기하자 그러는데 왕 그 높은 이야기를 합니까? 고 왕이 그러니까 돼지 눈에는 돼지만 보여요. 한 대 먹었다 앉아.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입니다 했으니까 우리가 다니면서 내 아는 사람이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합장을 하면은 그냥 나는 옷에 저하고 합장하고 저하고 이래 해본 중에 들었을 게야 관세음보살 나는 이랍니다. 내가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 들어봤죠? 내 눈에는 지금 합장하고 절하는 분이 관세음보살로 보입니다.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백마사에 거기에서 내가 있으면서 대략 내가 자료 수집할 거는 수집하고 그래 왔는데 더 상세한 걸 알락 하면은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왔느냐 하면은 도교에서 왔다고 하는 거는 알긴 아는데 그 도교에서 그 자료가 도교의 도서관에 들어가서 자료를 확인을 해야 돼. 확인 못하고 기로만 들은 것 가지고 거기 고정을 못하지 않아요. 대학생들 논문 쓸 때
지가 출처를 찾아가지고 그 출처가 어느 책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다고 딱 기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다른 분들이 쓰는 논문에서 그 놈을 인용을 해가지고 쓰면서 지가 한 것 같이 쓴 걸 뭐라고 합니까? 그 한 건 뭐라고 그래요? 도둑질 한 거야. 그래가지고 학위 논문도 통과 못되고 하는 게 많습니까? 그래서 제가 중국에 가서 도교 사찰에 3개월을 방부를 드렸어. 도교에서도 불교를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기 때문에 도교에도 관세음보살 모신 관음전이 있습니다. 그 관음전에는 관세음보살 중에서도 근본 관세음보살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섯 관세음보살 명칭이 있습니다. 육관음 중에 근본 관음이 백이관음입니다. 백이관세음보살님을 조성해서 모셔놓고는 관음전을 도교에서 모셔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음전에서 모시는 백이관음이 하는 역할이 뭐냐고 도교에서는 그 역할을 뭐라고 정해놓고 하느냐고 물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인연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데 태어나지 못하고 태중에서 저 세상으로 간 생명을 전도하는 분은 백이관음만 할 수 있대요. 와, 좋더라. 그리고 태어나서도 어린 나이에 저 세상으로 가는 영가를 전도하는 것은 백이관세음보살님이 전도를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치면은 지장전 그리고 또 아미타 부처님 모시에나 아미타불 미타전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침 부전이 없어. 내가 3개월만 있겠다고 그러니까 1년 있으라고 그래. 3개월 있어보고 맛이 괜찮으면 있겠다고. 왜? 도서관에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 다 있으면서 보았는데 10대 대왕이라고 하는 자료가 나와. 그 10대 대왕이라고 하는 자료가 나왔는데 내가 오늘 원주실에 가서 생전에 수제하면서 신도들에게 동참하고 불사감을만 내락하는 것 한번 보자고 보니까 그 중에 내 하나만 가왔어. 아이고, 갑자생은 빚진 돈이 5만 3천관이요. 이거 받았어요? 봤어요? 못 받았어요? 예. 못 봤어요? 예. 맹꽁이다. 본 사람 있습니까? 그럼 이걸 갖다가 나 종이 박스 요래 딱 있는데 그 이래 가지수대로 넣어놓은 걸 내가 하나하나 보니까 그 중에 요것만 깨왔어. 내가 정혜생이니까 나는 그러면 빚진 게 얼만간 봐야 되겠다 가면서 내가 어머니께 보니까네 아이고야 나는 왜 이래 많나 했겠어 내가. 여기 그대로 도교 사찰 도서관에 자료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도 불사할 때 그걸 다 해가지고 불사금 받는데 이제 파는 거야. 이 자리에서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순수 불교가 아닙니다.
아까 이제 중국에는 장천 스님이 체계화시켰다고 그랬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시대 때 송당 대우 스님이 체계화시켰다고 그랬죠? 있다고 하면은 그거 앞에 뭐가 들어가는 거? 부처님의 말씀이 뭐? 불설 대방광 불화엄경, 불설 금강 반야바라 밀경, 불설 무슨경, 이래 나옵니다. 이거는 불설이라고 안 붙었습니다. 신도들의 신앙심을 고치시키기 위해서 중국에서는 장천 스님이 체계화를 시켰고,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때 송당 대우 스님이 체계화시켰습니다. 이제 신도들에게는 정확하게 전해줘야 됩니다. 생전의 수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전에 내가 지은 업을 소멸하고 닦아 없애버리는 수행 방법으로 생전의 수제가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금강경 독송을 한다, 화엄경 독송을 한다, 법화경 독송을 한다, 아미타경 독송을 한다, 관세음보살 보문분경 독송을 한다는 것은 내가 지었던 금생의 업장이 있다고 하면은 그걸 소멸하기 위해서 독송을 하는 겁니다. 108배 참회하는 것, 그거 소멸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허리 아파가지고 허리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치다가 마나 한 번 더 시작. 이래 소리 박수가 쳐야 되는데 요래야 요쪽 한 사람 뒤기는 치다 보고 나도 치다 보고 또 옆에 치다 보고 그러면 안 돼. 내가 구화산 승가대학에서 졸업식 하는데 한국의 스님이 와가지고 3개월 선방에 한철 나서니까 졸업식에 참여 좀 해 주십시오. 가가지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스님 축사를 좀 해 주십시오. 가걸래, 적석에 앉아가지고 축사 하나 지어가지고 가면 됐다? 그래 하니까 축사하고 난 다음에 그거는 손뼉을, 우리는 요래 치는 걸 무슨 박수라 합니까? 물개가 요래 치잖아. 그래, 요거는 물개 박수라고 그래. 그분들은 왜 치느냐 하면은 윗사람이 하신 말씀을 옳소 그리고 또 찬양하고 찬탄한다고 해가지고 그거는 손바닥을 요렇게 해가지고 요래 위로 가가지고 요래 가지고 요렇게 해. 나는 거기서 이렇게 박수 치는데 저거는 전부 요래 치더라고. 그러기에 중국 스님이 한번 내보고 그런데 요래 치는 거는 목숨 박수요. 요래 묻더라고. 우리는 요래 치는데, 그럼 요래 치는 거는 뭐냐, 모르니까 하는 말이, 윗사람이 하는 말은 공산주의니까, 무조건 옳으니까, 요거는 윗사람이래. 요거는 이제 밑에 듣는 지이래. 요래 친대요. 요래 치는 거는 배우지 마라. 우리는 동일한 거라. 그래서 요거는 그 무슨 뜻이냐고 내보고 또 물어. 나는 거짓말 잘해 그거가 뭐. 너도 좋고 너도 좋고 네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고가 아니고 내가 너고 너가 내다고 하는 뜻. 선악이 두 개가 아니고 옳고 그런 것이 두 개가 아니고 진리 그대로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한국의 박수 욕이다. 어찌 내가 거기서 요거는 물개 박수다고 그러나 말이야. 말 안 해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제의 원 목적 자체가 어떻냐 하는 건지 알았죠? 우리는 매일매일 내 스스로의 생존 예수제를 하고 있습니다. 천수경 한 번 읽는 그 순간 나는 생전의 수제 합니다. 이해됩니까? 예.
법당에 들어가가지고 절을 한 번을 하든지 두 번을 하든지 세 번을 하든지 108배를 하든지 1000배를 하든지 3000배를 하든지 내가 예수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왜 그럼 날짜를 정해가지고 하느냐? 하필이면 왜 윤달에 하느냐? 내가 이것도 조사를 또 했어. 그래 내가 미쳤어. 어머니가 아버지가 생활비 주면은 생활비 가지고 한 달 생활하고 조금 남잖아. 남아면 어머니는 그거는 뭐 하는 거야? 1원이 남아도 모으고 2원이 남아도 모으고 3원이 남아도 모으지 않습니까? 그래 모으는 겁니다. 모으는 것이 만 3년이 되든지 그냥 우리가 합해가지고 4년 가죠. 요렇게 하루 이틀 하루 이틀 요렇게 모으는 거. 그렇기니 1년에 고래 모으면은 그것이 1년 전체 모이는 것이 며칠이 되는 거 하면은 6일에서 7일. 안 그러면 많은 거면 한 8일. 요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 평균적으로 하면은 29일에서 31일 그 사이가 됩니다. 그래, 모함깁니다. 한 달, 한 달, 한 달, 한 달, 요렇게 자꾸 조금 조금 몇 시간 하던 게 모입니다. 그러면은 1년에 그걸 하루를 24시간을 지가지고 시간, 하루하루 시간이 되는데 그래 모이면은 거기 1년 되면은 7일이 된다. 7일이 되면은 4년 되면 얼마 됩니까? 28일이 되잖아요. 그거는 8일이 된다. 그러면 48이? 48이 42? 48이 군배팔이라고 그랬어, 옛날에는. 자, 요렇게 모인 거. 이거는 그냥 생긴 거예요. 이 그냥 생긴 거, 이게 그냥 생긴 게 아니고 절약 해가지고 어머니가 생활비하고 모은 걸 비유를 했으니까 이것은 참으로 귀중한데 꼭 필요한데 어머니는 모아서 뭐 쓰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모아가 쓰는 것이 4년 만에 한 번 오는 윤달에 내가 살아생전에 지었던 죄업이 있다고 하면은 내가 이 죄를 소멸해야 된다고 하는 이 불사에 서는 거예요. 날짜를 그래 모아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공달이라고 그래. 어머니가 살림 잘 살고 이런 이은 모아가지고 한 거, 그건 공돈이죠. 살림을 잘 못 살은 거 아니라. 아버지 생활비 준 거 그거 삥땅 해가지고 놔둔 거 아니거다 말이야. 다 잘 살고 그거는 안 써도 되고 남은 기야. 참으로 귀중한 거예요. 그 귀중한 것이 한 달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그걸 윤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윤자는 삼수연이 붙어가 있습니다. 빛날 윤자예요. 이것보다도 더 어머니의 마음은 기분 좋은 게 없어요. 마음의 꽃이 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꼭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뭘? 나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생전의 수제라고 하는 걸 봉행을 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 이 불사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귀중한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결초보온이라는 말 들어봤죠. 결초보온 그 출처에 대한 이야기 압니까? 알죠? 알죠? 모릅니까? 그럼 시간이 12시 1분인데 난 내려가야 되는데 모른다 하는데 그냥 내려가나 어째야 되나? 해야 됩니까? 네. 내려가라고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러면은
우리 사회하시는 스님한테 하고 우리 노전스님, 부전스님한테 한 5분만 시간 더 달라고 박수로서 청합시다. 우리 노전스님 됐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하면 뭐 댕기라고 통과합시다. 자, 이거는 어원 자체가 중국에서부터 나왔습니다. 결초보온이라는 거. 옛 중국에 이 진나라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쓰러 나라가 자가가 많았기 때문에 전쟁을 칠 때입니다. 무이불학과 하는 이름을 가진 조그마한 영역을 다스리는 우리가 말하면 제후라, 소왕이라. 이분이 본부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장가를 갑니다. 그러니까 왕이 장가 가려고 하니까 그거 자그마한 나라라도 좀 어렵게 사는 사람 집에 딸이, 이쁜 딸이 있는데 그 딸을 둘째 부인으로 데려오고 싶어 해. 그러니까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재산을 충분히 살 수 있게끔 드리겠다고 그래 주고 장가를 가는데 장가 가는 이 남자가 나이가 70이라 하룻밤이라도 지내겠나? 그럼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니까. 그래 조금 살다가 아버지가 작고 연세가 드니까 병이 들었어. 그런데 전처에서 난 딸 과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 있어. 딸이 아니고 아들이 하나 있어서 과. 그러니까 더 아프기 전에 맑은 정신이 있을 때 나 죽고 나면은 너 어머니 계모를 좋은 데 시집 보내줘라 이래 유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파서 정신이 혼미해지고 죽을 때 다 돼가지고 그때는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나 죽으면 내 죽고 난 다음에 내하고 같이 순장해다 같이 묻어달라고 그랬다. 그러 죽어버렸어. 그러니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맑은 정신이 있을 때 하신 말씀을 따라야 되나? 혼미해가지고 똥오름도 못 가릴 때 그때 하신 말씀을 들어야 되나? 하다가 아들이 판단을 내립니다. 혼미할 때는 바른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믿을 수가 없고 맑은 정신이 있을 때 하신 말씀 그것을 믿어야 된다 해가지고 어머니를 어머니가 시집 가고 싶고 좋아하는 남편 정해가지고 시집을 보냈어. 그러고 난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어. 옆에 있는 나라가 그 제후 왕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아들이 왕을 하는데 그 신출내기 왕하는 거 얼마 잘하겠나. 이때 우리가 쳐들어가가 우리나라를 만들자, 멸망시키자 이렇게 해가지고 계획을 세우는데 그 넓은 들판에 우리나라 같으면 옛날에 황산벌쯤 되겠지. 거기에 머리가 확 깨신 할아버지가 한 사람 나타나가지고 그게 난 풀을 전부 이쪽 풀 어머니 머리 요렇게 해갖고 요래 묶어갖고 길게 있듯이 이쪽에 있는 풀 요거 요렇게 당기고 이쪽에 있는 풀 요렇게 당겨가지고 이 두 개를 묶어 그 황산벌 같이 넓은 들판에 거기에 밤낮주야로 그 할아버지가 풀을 양쪽 양쪽에 가 묶는 거야. 얼마나 많이 묶었겠습니까? 그래 묶은 다 묶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밤에
그 옆 나라에서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과락하는 이 아들은 힘도 약하고 군사도 많이 없고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걱정을 하면서 작은 군대로 출병을 하는데 저 군인들이 있는 데까지 못 오고 오면서 말이 묶거나 거기에 발이 걸려가지고 완전히 법사를 넘어 그러니까 탔던 장군은 거기서 떨어지고 목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목이 부러졌다는 말은 있는데 다리 부러졌다는 말은 없어. 그래도 그것도 주여야 말이대. 팔이 부러지고 창이 부러지고 칼이 부러지고 대부분 다 걸려가지고 그래서 작은 군사로지만은 이겼어! 이겼어! 그래서 화락하는 아들이 그 할아버지를 찾아가지고 당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물으니까 나는 몇십 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자네의 어머니로 있던 계모의 친아버지다. 너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두 가지의 유언을 했는데 내 딸을 산 목숨 그대로 아버지 따라 순장을 해가지고 해락했는데 그거를 하지 않고 내 딸을 살려가지고 더 잘 살 수 있도록 시집을 보낸 그 은혜를 내가 영혼으로 있으면서도 잊지를 못해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자네를 도와주겠나 하는 그 생각으로 지금까지 있다가 이제 내가 자네에게 은혜를 보답할 시기가 왔다는 걸 느끼고 내가 나타나가지고 했다. 이게 결초 보은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공덕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만 생전 내수대해가지고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나가 길러주시면서 알게 죄짓고 모르게 죄짓고 나를 기르느라고 지은 죄는 이루 말할 수 없을 테니까 그 죄까지 소멸해 드리겠다고 하는 자식의 원을 바로 법무사에서 생전 내수제 회양 날까지 변치 말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면서 오늘 법문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